살짝 끼고 카메라 쳐다보고 보내는 게 최고 싫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도 작년에 한번 했다고 저 여행을 작년부터 생긴 것 같습니다. 네, 여태까지 찍었던 형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잘 적응해가지고 앞으로 많이 찍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부럽다. 잘생겨가지고 잘 나와가지고 그 출전 몇 번이라도 하고 아예 안 뛰고 같이 출전 수동 같은 게 다르고 넓게 하겠네. 와 저 너무 멋지다 형. 와 매번 졸업팀 촬영할 때마다 어렵고 힘들고 항상 촬영은 힘든 것 같아요. 그렇지만 이제 뭐 시즌 이제 시작한다는 걸 알리는 것 같고 기대되고 설레이기도 해요. 들어선 내리고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. 들어선 내리고 자, 아까부터 시작합니다. 긴장도 많이 되고 많이 안 하던 거라서 좀 어색하긴 하네요. 힘들었습니다. 아, 좀 건들건들 해도 돼요. 알았어. 오, 좋습니다. 올 시즌을 어떻게 치러야 할지 가고 이런 걸 또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. 카메라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연기한다는 게 좀 어색한 것 같아요. 할 때마다. 솔직히 처음이라 좀 메이크업도 받고 그래서 놀랐는데 뭐 축구 선수한테 촬영은 항상 좋은 일인 것 같고 기뻐요. 잘했지. 올린 다음에 뭐 시작해 시작해서 이번에 공을 잡지 말고 이거 뛰어봐. 프로필 사진 이렇게 찍으니까 또 새로운 시즌이 다가왔다는 게 느껴지고 이제 남은 기간 준비를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습니다. 오케이, 좋아요. 네, 좋습니다.
저 별명 생겼어요. 박가로세로예요. 홍현수 선수에 계신 거예요? 저희 분들은 빨간색이랑 좀 뭔가 안 맞을 것 같기도 했는데 제 스스로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좀 많이 들었고 7번이랑 번호를 조금 뭐 새로 받아보거든요. 축구 인생이 있어서 그 번호도 좋은 번호로 남길 수 있고 그리고 같이 붙여요. 근데 네. 성공 힘들어 힘들어 저는 일단은 뭐 유니폼도 중요하지만 일단 메모적인 게 일단 중요해야 돼. 유니폼 항상 입고 싶었는데 이렇게 입을 수 있게 되는 영광이고 빨리 하루빨리 경기장 가서 팬분들이랑 전화도 하면서 경기하면서 상황을 듣고 그래서 빨리 뛰고 싶은 바람이 있는 겁니다. 시즌 제가 부상으로 팀에는 더블 못 들었던 게 마음속으로 많이 아쉽고 좀 안타까웠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. 올 시즌 정말 부상 제어를 잘해서 팀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.